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명해야 될까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색의 마음, 출세의 마음 했으면 당연히 욕계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욕계 마음은 다 합치면은 5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욕계 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분류를 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 경지별로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요거를 욕계, 새끼, 무색계, 출세가 마음 각각의 상세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자, 욕계 마음 54가지입니다. 120쪽입니다. 해설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 경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역시 다른 원칙의 바탕에서 분류할 수도 있다. 아비담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류의 원칙은 마음의 종류이다. 마음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것, 유익한 것, 과보인 것, 뭡니까? 자극만 하는 것. 물론 이 가운데 과보인 것과 자극만 하는 것을 무기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한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해로운,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해놓지, 그죠?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 과보인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이 자극만 하는 마음이다. 자, 해로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나 어리석음과 성냄의 둘이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이제 특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있잖아요. 원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원인, 이제 이거를 그죠? 빨리는 해뚜입니다. 산스크리트 해뚜고죠. 이 해뚜를 중국에서는 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 원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우리는 뭐 알고 있는죠? 뭐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꿀뚝에 불이 난다, 연기가 난다면은 아궁이에 지금 불을 뗐지요. 그거를 우리는 원인이라 하지, 그죠?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것이 우리가 그죠 소위 말해서 행복과 불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맞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 탐진치를 북방에서는 삼독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 그죠 행불행, 행복과 불행의 혹은 그죠 우리 그죠 향상과 태보의 혹은 열반의 실현과 그죠 우리 그죠 악도로 떨어지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우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 반대되는 것을 아비담마 성경상 불탐부진 불치 이래 버립니다. 그럼 불탐은 뭘까요? 불탐은 우리가 경으로 나타난 걸 보면은 이거는 보시입니다. 그렇죠? 베푼다, 봉사한다, 이거는 보시한다는 것은 탐욕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를, 그죠? 탐진치와 딱 배대를 쳐서 불탐합니다. 부지는 뭡니까? 자해겠죠, 그죠? 성냄 없으면 자해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불치는 뭘까요? 우리 지혜, 반야, 통찰지. 됐죠, 그죠?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보시, 자해, 뭡니까? 우리 지혜. 요거를 아비담마에서는 불탐, 부진, 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탐진치와 항상 배대를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는 해로운 원인이죠. 그 다음에 불탐, 부진, 불치는 뭡니까? 예, 유익한 원인. 항상 이것이 예, 그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한 가지 원인, 뭐 두 가지 원인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죠. 이제 그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 갖고 합니다.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섞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자석 두 개는 밀치내죠, 그죠? 그래서 탐욕과 불탐은 탐과 불탐은 한 찰나에 같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죠? 아닌데 나는 이제 탐하고 동시에 불탐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앞 찰나에는 탐욕을 일으켰다 그죠. 그 다음 찰나에 뭡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해서 그죠. 그죠. 우리 뭐 베푸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불탐이 일어나겠죠. 됐죠. 그죠. 한 찰나라도 선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섞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해로운 마음에는 항상 탐진치 중에 뭐가 하나가 뿌리가 되겠죠. 뭐겠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음은 모든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뿌리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 어리석음은, 이제 치는 이제 모든 해로운 마음에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로 합니다. 그런데 저 탐욕과 관계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원인으로 보면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합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두 가지 원인은 뭘까요? 탐욕과 관계된 마음이라면 탐도 뿌리죠? 그 다음에 치는 뭡니까? 항상 기본 뿌리로 했죠? 그래서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탐과 치라는 두 가지 뿌리 혹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합니다. 됐죠? 어리석음만, 탐욕 성냄이 없이 어리석음만 뿌리를 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제 유익한 마음으로 오면은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서 그죠? 불탐부진은 유익한 마음이라면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봉사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의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과 자의 마음은 같이 있나야 될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벌써 남에게 자애가 있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익한 마음일 때는 불탐부진은 항상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마음에는 통찰직, 즉, 불치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저처럼 뭡니까? 멍일하지만은 저 기본적으로죠. 어머니로부터 좋은 심성을 물려받아갖고, 그죠? 불탐부진은 갖고 있고, 됐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그 원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그 부분이 있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이왕 나왔으니까 막 어디 가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120쪽입니다. 보면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해로움의 뿌리 해놨죠? 그래서 해뚜는 뿌리와 100%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해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라라도 나타납니다. 물라는 이건 뿌리란 말이고요. 중국에서 건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은 바로 세 가지 뿌리입니다. 이것이 물라로 나타나면은 뿌리로 옮겼고, 해뚜로 나타나면 원인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우리 그 복주서 문헌에 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순전히 어리석은 마음만 뿌리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탐하는 마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두 개가 뿌리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음과 성냄의 둘이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하는 마음과 탐욕과 성냄이 한 마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왜? 성질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됐죠? 제일 쉬운 말로 뭡니까? 우리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한테로 가져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의 탐욕일지라도 있잖아요. 그게 뭐 애욕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죠? 뭐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건 뭡니까? 대상을 전부 뭡니까? 내한테로 끌어당기는 가장 쉽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성냄은 뭡니까? 그게 성냄이든 분노든 적이든 그죠? 뭐 악의든 뭐든 뭡니까? 일단 대상에 대해서 성이 났다. 이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이죠.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다른 이 두 가지 심리 현상이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죠. 해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죠? 세 가지 뿌리라는 건 뭡니까? 탐진치가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최대로 두 개밖에 못 합니다. 탐과 진, 아, 죄송합니다. 탐과 치 혹은 진과 치. 두 개의 원인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뭡니까? 탐과 진이 없이 치만 일어나는 경우. 됐죠? 그죠? 하나의 원인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유익한 마음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마음에는 일어났다면 불탐과 부진은 항상 일어났다면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불탐 부진의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탐은 뭐 했습니까? 보시지요. 부진은 뭡니까? 자의죠. 보시와 자의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뭔가 지혜까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가 일어났다면은 세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고요. 최하 몇 개가 일어납니까?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치가 없이 불탐, 부진, 즉, 그죠? 보시와 자의 마음만이 있고 지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보시와 자애와 지혜가 함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 되고, 그죠? 불탐과 불치가 일어나면은 두 가지 원인, 부진과 불치가 일어나면 두 가지 원인. 됐죠? 유익한 마음에는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속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사람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선체에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인을 갖고, 나는 지혜가 없이 태어나서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더군다나 아비담마를 공부하러 왔다. 이 사람은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사람 차별합니다.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지하물이 삼매를 닦아도 본 삼매도 못 얻습니다. 지하물이 수행을 해도 성자가 못 됩니다. 됐죠? 불탐, 부진, 불치. 그럼 불교를 만난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불탐, 부진, 불치. 그럼 우리는 다 불성이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원인은 중요합니다.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죠? 이 존재를 분류해 나가는 기본으로 삼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9가지, 121가지 마음의 개관에서 간단하게 그거 살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122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유익한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됐죠? 한자로는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래서 탐욕 없음은 우리 보시고, 그죠? 지금 우리 불교 말로 하면 보시고, 성냄 없음은 자유로 보면 됩니다. 어리석음 없음은 통찰지 반야입니다. 그죠?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없음과 탐욕 없음의 둘이나, 어리석음 없음과 성냄 없음의 둘이나 혹은 셋 모두가 뿌리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탐, 부진 두 가지 원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처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불탐, 부진이나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불교를 만났다. 아비담마를 만났다.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이거는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안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비담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만나 나는 본래 주인이다. 불성이 있다. 우리 대승불교식으로 하면 좀 이런 불교를 만났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신자는 그러므로 100%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됐죠?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기분은 좋죠.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의 마음이, 자, 그죠? 자, 3번입니다. 123번입니다. 123쪽입니다. 업이 이거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의 둘과 구분이 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유익한 업의 과보의 마음과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죠? 근데 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우리 그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서, 해로운 과부로 나타나는 거, 유익한 과부로 나타나는 거 쫙, 그죠? 한 난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죠? 유익한 업은 유익한 과부를 가져오고, 해로운 업은 해로운 과부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선불선의 두 가지 업과 그 과부의 마음은 순전히 정신적이라는 것이고, 업은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업을 짓는 마음과 그것의 과보로 나타나서 업의 익음을 경험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과 그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그 안에 적어도 그죠? 수십, 수백, 수만, 수십만 심찰라 혹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억급 뒤에도 받을 수 있고, 막, 이 과부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마음은 빨리어로는 끼리아 혹은 끼리아인데,
이런 유형의 마음은 업도 아니고 업의 과보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작용을 뜻하며 이런 작용은 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 혹은 더 강조해서 단지를 넣어서 그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옮기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은 유익한 것도 해놓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유익한 것과 해놓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기고요.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